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을 반값에 파는 화가가 있어 화제다. 이 화가는 작년 말 언론을 통해 손바닥 그림으로 세상에 알려진 중국산 시성의 가오 야준 고 54이다. 나는 평범한 청소부입니다. 일하면서도 그림만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아요라. 고 말한다. 그해 생계수단은 환경미화하지만 정신적인 생계수단은 그림이다. 지난 40년간 거의 1만 점의 그림을 그린 그는 붓이 아닌 손바닥과 손가락을 활용해 독특한 화법으로 전통 수채화를 그리는 뛰어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피어비디오에 따르면 그는 26일 시장에서 환경보호의 취지를 둔 그림 판매 특별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미화 작업복을 입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20위안, 한화 약 3,305원으로 책정한 그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온 손님에게 그림값을 반으로 깎아줬다. 연꽃과 수탉, 매화 등 전통적인 이미지가 담긴 아름다운 그림을 페트병, 골판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와 바꾼 것이다. 이날 그는 예기치 않게 하루 만에 124개의 그림을 팔았다. 한 손님은 쓰레기를 분류해 넣으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좋은 그림을 사는데 10위안 약 1,652원 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활용 분류통은 쓰레기로 가득 채워졌고 전시회는 그의 그림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